자,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 2번을 계속하겠습니다. 리듬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의 뒷부분은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헛손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연습할 곡은 하얀 손수건입니다. 순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여섯 번째 마디죠. 세뇨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달세뇨가 있다는 뜻이겠죠. 쭉 내려가시다 보면 33마디에 달세뇨 알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세뇨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세뇨로 돌아가서 쭉 내려오다가 29마디를 보시면 2코다가 있습니다. 2코다에서 33마디, 코다가 있는 33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달세뇨와 코다밖에 없어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래에서 기본 주법에서 조금씩 벗어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트로 부분, 저 전주죠. 전주. 끝나는 부분. 노래가 이제 가사가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네 번째 마디랑 다섯 번째 마디. 자, 네 번째 마디까지는 이제 기본 주법으로 치고, 다섯 번째 마디가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박자에 2분음표를 연주를 하고 노래는 네 번째 박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셋, 넷할때 해, 이제 또 가사가 시작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코다에서 코다로 넘어가는 부분, 이제 29마디에서 이제 30마디로 넘어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29마디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연주를 하고요. 33마디에서 앞부분 보시면 이제 리타르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듯이 A 마이너와 D 코드를 2분음표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아르페지안도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 마이너, D 코드, 그 다음에 34마디에서는 다시 정상적인 템포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악보에 아템포라고 되어 있죠. 아템포는 이제 앞에서 속도가 바뀐 거를 원래 빠르기로 이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2코다가 있는 29마디, 그다음에 코다가 있는 30마디, 그 다음에 있는 34마디를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노래 끝나는 두 마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마디는 그냥 오음표를 아르페지안도로 연주하면 되겠죠. 앞에 마지막 두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느린 곡에서 끝나는 부분을 약간 리타르 단도를 적용해서 연주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리타르 단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연주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요.
노래를 딱 많이 들어보시고 노래 분위기를 좀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악기 연주라는 게 기술적으로만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도 좀 음미를 해보시고요. 원곡을 들어보고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셔야지 내가 기타 연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초보자분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연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드 체인지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 연습을 꼭 많이 하시도록 하고요.